서퍼스 발리 드랍인 관련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잘 타네. 자, 이 영상에서 지금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고, 스웰 자체는 육지를 보고 레프트로 스웰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, 자, 일단은 요 사람은 피크라는 기준으로 볼 때, 가장 피크에 가까우면서 테이크오프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1번. 여기 2번은 이 피크하고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도 좀 늦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3번은 지금 시선을 오른쪽으로 보면서 누가 테이크오프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 테이크오프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요 3번이 바로 테이크오프해서 서핑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1번이 테이크오프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은 각도도 좋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지금 거의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빙을 하지 않고 뒤로 빠지는 장면입니다. 자, 보면은 일단은 1번이 서핑을 시작했고 3번은 드랍인 하지 않고 다음 파도를 위해서 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던 서퍼는 앞에 나갈 때 덕다운을 해서 가능한 한 보드에 부딪히는 것을 최소 방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. 물론 이 1번 서퍼가 앞에 서퍼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면서 서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서핑을 할 때는 보드 컨트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될 정도로 내 몸이 밸런스나 코어, 민첩성, 유연성 등의 어떤 잡혀 있을 때, 그때 라인업에서 적절하게 서핑을 구사를 할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서포스 발리에서 드랍인 관련 리뷰를 해봤습니다.